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 왠지 오늘 그동안에 잘하셨던 분들이 괜히 욕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부쩍 드는 그런 날이에요.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욕심나고 내가 더 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막 샘솟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불행해지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손해를 본다는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내가 부릴 건 부리지만 필요성 없다고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체크하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겠죠? 꼭 오늘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 고집도 세고 내 생각도 깊지만 오늘은 상대방의 말을 조금 경청하시고 조언을 들으시고 이러는 게 참 좋아요. 내 생각도 옳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좀 얘기해주면 아 저것도 맞구나.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니까 그거를 너무 나쁘게 듣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들으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저게 좋구나 꼭 그거를 따라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반영을 하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 넘어가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봄띠 가겠습니다. 봄띠는 피로가 빨리 쌓이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내 몸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내 몸이 피곤한가 찌뿌둥하고 몸살이 오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내 몸이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체크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로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도 조금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오늘 하루가 편안하게 즐겁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 나쁘게 표현하면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너무 오지랖 많이 안 부시는 게 좋아요. 남의 일 너무 참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저 사람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도와줄까? 아니면 한마디 해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다 입설구설. 뭐 망신은 좀 그렇지만 저한테 뭐 손해보게, 마음 상처받게 이런 일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남의 일에 조금만 눈을 감으시는 게 좋고 조금 거슬러 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 날씨가 춥다고 뭉클어 있지 마시고요. 오늘은 몸 좀 많이 움직여 보세요. 어디 가실 때 있으면 좀 가보시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바쁘게 움직여 보시고 오늘 그게 복으로 덕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움직이시면 저한테 이득이 되면 되지 손해는 없으니까 내가 귀찮다, 힘들다, 안 움직인다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래도 소소한 일이라든 아니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마 저한테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올 거예요. 꼭 많이 움직이셔서 좋은 거 다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 오늘 생각이 너무 깊어요. 짧게 하세요. 복잡해요. 너무 길게 하시면 간단히 넘어갈 생각도 크게 되고 또 생각 안 해도 될 것도 괜히 내가 또 고민하게 되고 이러니까 오늘은 무슨 생각이 많이 들고 머리가 복잡하게 생각이 많다면 오늘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밝은 머리로 오늘은 하루를 그냥 깨끗하게 맑게 그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서 오늘 일 꼬여요. 힘들어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 오늘 여기저기 동서남북 한번 싹 잘 둘러보실래요? 왠지 오늘 저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그런 날이고 좋은 일이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누가 저한테 어떻게 같이 일해볼래? 아니면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가볼래? 이런 조언도 듣고요. 좋은 일도 다가오고 왠지 모르게 누가 나한테 또 저녁을 살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왠지 오늘은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마음 편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넘어가시면 소소하게 조그맣게 와도 오늘 큰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 잘 살펴보시고 잘 둘러보시고 그리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직장도 출근해서 일도 해보시고 뭔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미팅도 하러 다녀보시고 오늘은 이제 내 몸에 자신감을 심어주면 참 좋은 날이에요. 오늘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손을 딱 얹으시고 자신감을 갖고 오늘 활기차게 움직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오늘 꼭 좋은 일은 옵니다.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 뭐가 급하신지 오늘 너무 마음이 서두르고 행동도 서두르고 활동이 부산해요. 바빠요. 근데 오늘 그러시면 손해와요. 좋은 일보다 내가 판단을 빨리 잘 못해요.
잘 봐야 될 것도 허술하게 봐가지고 일을 그리쳐요. 오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이 아마 급하실 거예요. 오늘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내 몸속에 있는 내 기운이 바쁘게 움직여 움직여 막 주문을 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잘 잡으시고, 차분하게 잘 누르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마음 하나 급하지 않게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 오늘 스마일 하세요. 막 웃으시고, 그냥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웃어도. 아우, 저 사람 밝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소리 듣지? 나쁘게 얘기 안 하니까, 오늘은 조금 얼굴을 밝게 하고, 웃는 게좀 좋아요. 힘들다고 해서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고민 있다고 해서 내가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자꾸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은 그래, 힘내자, 활기차게 움직이자, 아니면 좋은 일 오겠지, 이러면서 그 힘든 일 있으면 그래, 이겨보자, 참아보자, 견뎌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좀 활기차게 얼굴 맑게 웃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 요즘 날씨도 춥고 몸도 움츠려주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러겠지만 왠지 건강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내가 좀 이래저래 몸도 처지고요. 아니면 좀 피곤하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어디 아픈가? 내가 어디 병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몸이 자꾸 늘어지고 깔아지는 날이니까 오늘은 건강, 혹시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 왠지 건강에 적신호가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오늘 건강 체크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 오늘 무슨 추진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미팅할 일이 있거나 내가 오늘 꼭 계약이나 뭐 이렇게 성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좀 승산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추진하고 내일이라든지 모레 다시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꼭 단정 짓고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가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조금 결정이 안 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일 있지 모레 다시 가서 다시 성사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오늘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오늘 조금 내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이렇게 뭐 성과를 보려면 오늘은 조금 미흡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오늘 한 일, 거기서만 만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